자궁은 여기 애기, 나중에 애기 날 때 이렇게 애기 들어주는 주머니, 뭐 그쪽인데요? 저기요. 음란마귀가 지나나. 직업이 의사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친인척들한테 이 주사를 안 맞춘대요. 클레버? 네. 맞아. 우리 모야모야 패밀리 팬들도 모밀리 분 중에서 또 클둥이 되게 많으시던데 책이 나왔더라고요. 정말 예쁘지. 나의 너무 예쁘고 시윤이, 사랑이, 채민이, 상욱이. 상욱이 오빠는 그때 유나랑 짝꿍TV에서도 같이 했었고 나의 언니는 뭐 몇 번 봤는데 너무 예의 바르고 예쁘고 때로는 밝게, 때로는 파워풀하게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뭐 수줍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이러면서 이제 10대 꿈을 키워가는 그런 책이더라고. 잘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. 너무 딱 이때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너도 뭐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? 꿈이 이렇게 이어져 가? 되게 재밌어. 아 그래?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오늘 할 일이 있는데 뭐? 응? 뭐? 자궁경부암 주사 맞으러 가요. 전에도 주사를 세 개나 맞았죠. 어쨌든 계약하기 전에 가야 되니까 출발. 역시 1초의 고통을 참으면 남은 인생이 힘들어. 아, 6개월 뒤요? 6개월. 선생님, 문자 같은 게 올까요? 안 올까요? 저희는 따로 보내드리는 건 없고. 네, 체크해놔야. 아, 네. 네. 이게 세 번 맞았나요, 선생님? 두 번? 12세 때랑 두 번. 지금 13세 넘어가면. 아. 아니, 이제 두 번만 맞으면 끝나. 왼손잡이거든요. 아, 네. 야, 오랜만에 뽀로로 간다. 자궁 경부 예방 주사고요? 네. 다른 건 문제는 없을 거고. 안 돼? 어? 안 울어? 아니 예전에 딱히 예전에 이게 또 주사를 맞고 왔는데 처음엔 되게 다른 것보다 따가웠는데 제가 이제 주사를 안 맞다 보니까 그 느낌을 까먹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묵직했어요. 뭔가 들어올 때. 그래가지고 처음에 뭔가 진짜 딱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되는 느낌 아시죠? 딱 그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맞고 나서가 아프더라고요. 맞을 땐 따끔했는데 맞고 나서 근육이 이렇게 막 이러면서 되게 아프더라고요. 지금은 뭐 물론 안 아픈데 이렇게 치면은 별로 안 아프진 않은데 이렇게 누르면 어떤 근육이 이렇게 뭉쳐지는 느낌이 들면서 지금 따끔하지 않아서 되게 이런 느낌은 좋아하는데 어쨌든 네 근데 다른 주사에 비해서는 아팠던 것 같고 이게 나중에가 더 아프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점점 갈수록 네, 더 아파진지 제 느낌 같은 거를 더 말해드릴게요. 내가 좀 정리 좀 확 해주고 싶다. 폴더에 넣어서. 자 지금 네. 며칠이 지났어요. 자궁경부암 주사 맞은 지. 자궁경부암 주사요? 네. 자궁경부암 아니에요? 비디아 괜찮아요. 자궁이요? 자궁경부암 아니에요?
아니 맞는데요. 왜 그 자궁이요? 아 왜냐면 자궁에 생기는 암을 예방하려는 주사예요. 자궁이. 네. 자궁이요.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? 자궁이 어디예요? 자궁은 여기 아기 나중에 아기 날 때 이렇게 아기 들어주는 주머니 뭐 그쪽인데요. 저기요. 우람아기가 지않아. 네?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? 이거 편집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진짜. 어쨌든 뭐 모를 수도 있죠. 네, 아니, 네가 맞은 주사는 여자 그래서 여자만 맞는 주사라는 게 자궁이 여자만 있잖아요. 남자는 임신 못 하잖아요. 네, 이제 그래서 이제 자궁 경부암 주사가 중요한 건데 어땠어요? 이제 며칠이 지난 후 느낌 좀 알려주세요. 막 아프다는 소문이 너무 많아서.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. 아 나. 이게 주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에 주사였을까? 여기였나? 오른쪽에 맞았어요. 염색 같아요? 여기가 엄청 아픈 거예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칼로 막 손을 이렇게 칙칙칙칙 자는 느낌인 거야. 그거는 어제 잠후에 뭐 이상한 자세로 잤어 그런 거겠죠? 뭔 이상한 자세? 나 잘 이러고 잤단 말이야. 네. 아니, 놀아요. 이러고 자. 네. 아 이렇게 자. 근데 내가 그 자궁경부암 맞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왜냐면 그 너의 친구 중에 의사 부모님 또 뭐 엄마 아는 사람 중에 직업이 의사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친인척들한테 이 주사를 안 맞춘대요. 왜요? 그 부작용이 신경계통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신경계통에 일어나면 되게 심각한 게 외국에서 보고가 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. 나는 괜찮아. 자궁경부암. 네. 그리고 이 또 자궁경부암 주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진짜 많대. 진짜? 근데 그 나 왜 맞춘 거? 그 예방 주사는 그 중에서 이제 빈도수가 많은 거에 그냥 몇 가지를 예방하는 주사지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꼭 또 자궁암이 다 예방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을 해서 그래 내가 너를 왜 맞췄을까.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조사를 했더니 너는 네 성격이 어때? 막 이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큐티풀 아니야 됐고요 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 성격이 막 부지런하고 내 건강을 너무 챙기고 항상 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건강검진 꼭 받고 이런 사람은 굳이 맞을 필요 없대. 자기 그냥 일상이 항상 케어할 수 있는 사람. 근데 아 지금 내가 뭐 게으르다는 거야? 아니, 그건 아닌데 엄마가 그렇다는 거지. 니네 엄마가 이렇게 막 맨날 막 건강 막 미친 듯이 챙기고 병원 가서 막 조금만 아프면 병원 달려가고 막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. 엄마는 좀 잘 참는 스타일이야 좀.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경우지만 내 자신도 케어를 못 하는데 내 자식은 케어는 뭐 나보다는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그냥 맞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. 우리나라에 그렇게 심각한 그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아직 없으니까. 그래서 너는 맞은 거야. 없어. 그래 재밌어. 그래서 유나는 맞게 됐고 여러분의 걱정처럼 유나가 막 진짜 뭐 팔이 너무 아파서 안 올라간다거나 그냥 안 올라간다 할 거야. 수락하고 빠질 수 있는데 선생님 팔이 안 올라가서요 책상에 손을 올려주면 이제 거리를 해야 돼. 근데 그쪽 가능성이 있었어. 왜냐면 막 자궁경부암 주사 맞고 그 다음날 몸살나서 못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꽤 진짜요? 있었다 그랬거든. 그러면 엄마가 갈 때 엄마 너무 아파. 근데 엄마도 엄마 사실 한 번 맞았거든. 그 모야 낳고 나서 바로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 맞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두 번째 맞는 걸 놓쳐 왔어.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. 그리고 이게 어른이 돼서 맞으면 되게 비싸. 아니 그때 왜? 왜 놓쳤어? 그냥 모야 돌보고 뭐 내가 왜 바쁘냐면 아 모야 낳고 네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. 잠시만요. 모야가 태어났으면 2살인데 2살이었으면 말을 듣지 않나요? 모야가 2살이었다고요?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모야가 2살 아니야? 아니요. 모야 1살도 안 됐을 때였어요. 나 걔랑 6살 차이 난데? 출생의 비밀. 잠깐만. 아닌가? 그러면 그 이유가 아니었나 봐요. 뭐 다른 이유였나 봐요. 혹시나 나 지금 걸린 거냐? 여러분 자궁경부암 주사에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
막 부작용이 일어난 사람, 아 그러니까 좀 아픈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 아팠거든요. 저도 막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엄살도 꽤 심한 편인데,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아프진 않았어요.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. 불암오냐인데 불암오냐? 봐봐요. 하나도 안 아파요. 이렇게 하면 좀 아프다. 그게 안 풀렸거든요. 여러분 오늘 영상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은 안녕.